예, 이번 시간에는 equals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quals는 같다 라는 뜻이죠. 즉, 어떠한 객체가 있고 또 다른 객체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객체, 뭐 두 개의 인스턴스가 서로 같은 인스턴스인지를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API가 바로 equals입니다. 자, equals가 무엇인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제가 예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뭐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과 똑같은데 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즉, s1이라는 객체와 s2라는 객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죠. 자, 실행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false, false가 나왔습니다. 즉, 이것의 결과가 false, 그리고 이 다음 것도 역시 false라는 뜻이겠죠. 즉, s1이라는 객체와 s2라는 객체를 이것으로 비교하건 둘 다 서로 다른 객체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student라고 하는 객체 s1과 s2의 내부적인 상태인 name이 현재 egoing이잖아요. 예, 현재 둘 다 egoing인 상태인데요. 이 값이 얘도 egoing, 얘도 egoing인 상태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객체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개의 객체는 같은 객체다 라고 equals가 동작하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유의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다른 객체로 인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객체의 상태가 같다면, 즉 egoing이라는 값이 같다면, 정확하게는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이 같다면 그 두 개는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equals라고 하는 저 메소드,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여러분이 하위 클래스인 student에서 overriding, 재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equals는 이런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어요. 접근 제어자는 public이고 return 값은 boolean입니다. 그리고 equa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object data type로 예, 뭐 object가 들어오죠, 보통. 자, 이런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어요. return 값으로 뭐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자, 에러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소문자 boolean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true라고 적어놓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꿔서 어떤 경우엔 true고 어떤 경우엔 false이다 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인스턴스 s1과 s2를 보죠. 자, s1.equal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이 equal이라는 메소드가 바로 이 s1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그리고 이 equals의 인자로 s2를 전달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 s2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가 바로 이 오브젝트라는 저기 매개 변수로 들어와서 이 equals 메소드 안으로 유입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s2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와 s1이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를 바로 이 지점에서 비교해서 두 개의 값, 즉 name이라는 변수가 같다면 true,
다르다면 false를 return하면 저 equals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밑에 부분 이렇게 하고요.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s2가 equals 안으로 들어가면 이 녀석은 바로 1로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이 부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올 이 s2의 데이터 타입은 student입니다. 그러면 s2의 데이터 타입인 student와 그 s2가 들어갈 변수인 오브젝트의 데이터 타입인 오브젝트는 어떤 관계인가요? 바로 이 student가 student의 부모가 오브젝트이죠. 이것을 코드로 좀 풀어서 나타내면 자,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타입의 오브제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는 s2라는 값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s2의 데이터 타입은 student라는 겁니다. 즉, 자식 데이터 타입을 부모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변수에 할당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다형성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식 클래스는 자식 데이터 타입은 부모 데이터 타입에 할당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바로 그 일이 매개 변수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저 안에 들어와 있는 값은 이걸 실행을 시키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값은 바로 s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s2를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s2가 갖고 있는 변수인 이 name이라고 하는 값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에는 name이라고 하는 멤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뭐 진도는 좀 나가야 되니까.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여기서 멈추시고 우리 수업 중에 다형성에 대한 수업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 수업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라서 자, 이해가 안 가셨으면 그걸 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s2라고 하는 놈이 오브젝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돼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s2 저 변수 student 타입인 저 변수에 nam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s2 즉 오브젝트라는 이 변수를 stude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다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이 일이죠. 즉 s2를 우리가 오브젝트에 대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인 이 변수를 student라는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s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S'는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뭔가 에러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에러의 내용을 살펴보면 cannot convert from object to student 즉, 오브젝트부터
오브젝트로부터 student로 전환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는 데이터 타입이 이것인데 이것을 student 데이터 타입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s2는 student 타입이고 오브젝트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 행세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데이터 타입으로 할당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행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 행세를 하면 자식이 부모는 갖고 있지 않은 자식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없는 척하면 되잖아요. 감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어떤 것일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있었던 것을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는 건 가능하지만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에다가 괄호 열고 student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student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를 형변환하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괄호 열고 student 괄호 닫고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저 데이터를 저 변수의 데이터 타입인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자 studen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강제로 명시적으로 우리가 형변환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변환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 위쪽에 있는 것은 student라고 하는 자식을 object라는 부모로 형변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도. 그런데 자식을 부모로 형변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식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추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바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자식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나는 형변환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만 형변환을 허용하는 정책을 자바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될 때는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될 때는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나는 자식이 될 거야 라고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이것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뭐 매개 변수를 받을 때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올 데이터가 어떤 게 들어올지 알 수 없을 경우에 그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쓰는 거 아주 일반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뭐 약간은 안 괜찮고 약간은 괜찮은데 예, 어쨌든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언젠가는 꼭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 언급하고 있다는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student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저 s라는 변수는 이제 에러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는 자, 현재 인스턴스의 데이터 타입인 thisName과 예, 이 맥락에서는 바로 이 s1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가 바로 thisName이 되겠죠? equal 그리고 인자로 들어온 바로 이 s2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예, 변수를 비교하면 자 이거는 비교연산자고 비교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의 비교 결과를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return을 하게 되죠. 그럼 그 값이 이 return으로 전달이 돼서 결국에는 equals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play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false, 하나는 true가 되는 겁니다. 즉, 이 false는 바로 이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true는 바로 equals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equals 같은 경우는 s1과 s2를 비교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 뭐 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false를 했지만 equals는 우리가 overriding, 재정의를 통해서 equals가 되는 서로가 동등하다는 걸 체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true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떠세요? 이게 equals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사실 equals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equals와 함께 항상 같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hashCode라고 하는 이 메소드입니다. 자, 보시면 hashCode라는 이런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equals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hashCode라고 하는 저 메소드 역시도 equals처럼 overriding을 해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equals, 이 hashCode에 대한 설명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 수업의 난이도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equals를 직접 구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hashCode라는 것을 함께 구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hashCode가 무엇이고 어떻게 저것을 구현해야 되는지를 우리 수업 바깥쪽에서 꼭 방법을 찾으셔서 제대로 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student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자 여기 보면 소스를 선택하시고 generate hashCode and equals를 선택하면 자 어떠한 필드들을 어떠한 멤버를 비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name밖에 없으니까 name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뭐를 쭉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 hashCode라고 하는 object 클래스의 멤버를 구현했고 그리고 equals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object 클래스의 멤버를 Eclipse가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코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개발 도구가 대신 만들어주는 코드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뭐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것도 우리 수업의 범위를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